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청년 취업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대학 연구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의 상당수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만 인재와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을 취업이 됐을 때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달라서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준공식을 중소기업 연구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대불산단의 산학 융합 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공학과와 해양시스템학과 등 6개 학과 350여 명의 학생들이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기업 연구관에도 중소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학이 값싸게 제공한 연구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수와의 기술 연계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 역시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 능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 기업체에서는 근거리에 대학이 입지함으로 해서 기술 개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시너지가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일하면서 배우고 즐기는 산학일체형 캠퍼스가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